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이고요.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의 뭐 코스닥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하는 반등 흐름이 만들어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단으로 좀 2600이라는 그 구간 자체가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LG엔솔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어제의 흐름을 조금은 이어가긴 했지만 하락폭을 조금 줄여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1.41% 추가로 하락이 나와졌고, 사실 조금 더 힘을 써줘가지고 19만 원을 지켜주면은 좋았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을 한 단계 정도만 내리면은 될것 같습니다. 밑으로도 의미 있는 가격이 확실히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이나 혹은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만 좀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가격 라인 잡고 다시 한번 추세, 지금 이어가고 있는 요 상승 추세의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바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안내받을 수 있거든요. 월요일 장 시작한다, 바로 종목 나갑니다. 저희랑 한주 동안 매매 같이 하시면서 내가 요즘 시장이 좀잘안 맞는 것 같다, 대응이 잘안 된다, 그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보고 또 얘기하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면은 확실히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뭐 매매 관련된 부분들을 떠나도 그런 것들 좀 대응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8만 8200원인데 오늘 종가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가격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18만 5천원 이 라인이 이 다음으로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물론 이 만원 단위의 종목들, 그 다음에 10만원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 종목들 중에서 10만원부터 20만원 사이, 얘네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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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중간에 대부분 5천원, 5천원, 5천원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의 형태를 일부 가져갑니다. 대표적으로 뭐 성일 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그냥 어떤 종목의 특징이라기보다 10만원짜리 종목들이 갖는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로 뭐 LG화학 같이 한 주당 주가가 60만원, 70만원, 80만원 하는 종목들은 보통 5만원, 5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많이 움직여 주거든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뭐 진짜 이 하단까지 열어놓고 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딱 추세를 지켜주는 18만 5천원. 지금 어떤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그리고 쭉 이어지는 이 하단 추세 라인 조금만 맞추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예, 아래 꼬리 이 정도 맞추면 될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내일이 아니죠. 예, 월요일 날그 캔들이 떨어지면 이 정도로 딱 이어지겠죠. 그래서 18만 5천원이 지금 앞구간의 가격 라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위쪽으로 올라오는 추세 라인에도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요 가격만 좀 방어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흐름을 기대해야 되느냐? 여기서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흐름 잡고 19만원 살짝살짝 도전해 주다가 다시 한번 추세 돌려나가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 이게 중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것만 딱 머릿속으로 그려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매도가 좀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는 게 맞아요. 매도가 나오는 게 맞는데, 기관 애들이 앞구간에 보여줬던 이런 패턴들을 생각하면은 지지 라인부터는 대부분 다 매수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뺄 때는 또 뺍니다. 위에 살짝 떠 있다, 조정 나올 타이밍이네. 그럴 때는 기관 애들이 매도 딱 보여주면서 가격 라인 하단 추세에 딱 붙이고, 그 다음에 하단 추세에 닿으면은 다시 한번 또 매수를 보여주는 이런 패턴을 앞에서부터 쭉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그냥 하단 추세 혹은 아래쪽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 닿을 때 기관 쪽의 매수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에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 흐름, 아,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수 있겠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막 기술적으로 어렵게 볼 만한 구간은 아니고요. 이번 주 코스피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약간 음봉의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봉 한번 세게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죠. 그렇지만 얘네들도 지금 이 캔들의 시가 대비 아직까지 많이 밀려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아직 마이너스인 거는 마찬가지고 이 구간까지는 대부분 다 올려가 줘야 되는데 코스피나 코스닥도 대체적으로 다음 주 한 번 정도는 그 전고점 라인으로 도전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라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 한 중단 라인 정도 되겠죠. 20부터 뭐 한 40 정도까지 요 구간까지 올려갈 때 그때 LG 엔솔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뭐 SDI 이런 애들이 보여주는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딱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한 주 동안 매매하시면서 시장 대응 또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고 하면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